네,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진행을 해보게 될 콘텐츠는 네, 레알 라디오 콘텐츠인데요. 네, 이번에도 네, 사연은 하나도 안 왔고, 네, 그 다음에 따로 네, 그 다음 채 네, 저도 따로 준비해 놓은 사연도 없어가지고 네,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됐다고 댓글 그거는 사연을 좀 약간 구해본 것도 아니라서 네, 일단 이번에도 한번 네, 제 얘기만 해야 되는 네, 제 얘기만 하는 네, 그런 영상이 될것 같네요. 네, 먼저 지금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헬렙 탈출했습니다. 아, 네. 저번 영상에서 거의 네, 헬렙 거의 다 탈출을 했던 상황이었죠. 네, 일단 헬렙 탈출해 가지고 네, 헬렙 탈출한 다음에 그거 네, 마늘 퀘 연속으로 싹 네, 쫙 그거 완료해서 네, 바로 할렘은 바로 네, 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각종 업그레이드랑 그리고 네, 장비 산다고 돈은 다 썼습니다. 네, 돈다 썼어요. 아, 네. 네, 이거 도시 농장에 밥 간다고, 네. 밥 간다고, 네, 괜히 좀 그래가지고, 예, 네, 돈 엄청 써, 네, 돈 참. 네, 돈은, 네, 돈 지금, 네, 다시 또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뭐 지금, 네, 상미타나 심을, 그 상미타나 해가지고, 네, 다음에 좀, 네, 다음에 또 따로, 네, 심을 거 준비 좀 해봅시다. 어우, 네, 근데 이게, 카페 좀 뒤적거리다 보면, 네, 되게 좀, 네, 그, 건설 해가지고, 네, 시설을 지었다가 철거해가지고, 좀,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업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 다음 돈 쉽게 버는 방법으로는 또 갈업도 있긴 한데, 네, 제가 좀, 네, 전 그냥, 네, 게임을 되게 좀 느긋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냥, 네, 건물도 좀몇개안 지어놓고, 네, 그냥 뭐, 밤만 한 50개 쫙 깔아가지고, 네, 그냥 농장 하나, 네,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 네, 그거 네, 그 다음에 40, 네, 40렙을 찍으면 네, 이렇게 퀘스트 보상으로 이렇게 네, 은조각을 네, 은조각이란다, 네, 주얼리 박을 주죠. 네, 깠더니 하나에서 은조각이 3개가 나오고 하나에서 은조각 6개가 나와서 네, 네, 이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네, 팔라고 했더니 팔리지도 않더래요. 네, 팔리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렇구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네, 그 다음에 이거, 네, 그 달인을 하나 찍었던가? 네, 제가 잠시만요.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네, 이게 아마 배추 하나 달인을 찍어가지고, 네, 그거 또 따로. 네, 그 다음에 그 불타는 복박을 하나 깠는데, 아미노산 99개가 나와가지고. 네, 아미노산 99개가 나와서, 네, 이렇게. 네, 테러, 네, 지금 인벤이 테러 당하고 있네요. 자, 비닐 이거 네 캐모마일 심으려고 산 건데 이렇게 그 1회에서 심으라는 캐모마일 심으려고 산 건데 네 그것도 네 그것도 1회가 한 1시간 40분밖에 안 남아서 그냥 타임리프 쫙 써가지고 그냥 끝냈습니다. 네, 그래서 한 34개 있었는데 30개를 다 썼네요. 네, 그렇구요. 네, 그러면 먼저 자 이거 여기다가 아미노산 넣어가지고 네 농아미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따로 할 만한 게, 예. 네, 지금 고구마 또 모종이 없으니까 고구마 한번 준비를 합시다. 자, 고구마. 네, 고구마 한 30개 사서 쫙 넣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1캐가, 네. 네, 지금 1, 2퀘스트로 네, 2장을 튼튼하게 인퀘스트가 나왔는데, 네, 이거. 네, 근데 이게, 이거, 한, 오늘 밤쯤에, 네, 이거. 네, 오늘 한, 네, 이거, 네, 이거, 그, 바로 시간 되면 브로콜리랑 이거 마늘로 해가지고 쫙 심어주고, 아, 양배추도 심어야 되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네, 양배추가 있었네요. 네, 브로콜리, 그 다음에 양배추, 그리고 네, 마늘로 해가지고 쫙 심고, 그 다음에 좀, 그, 네, 이게, 아, 네, 청둥호박이었죠. 네, 그거. 네, 7억 7, 7월 7 썰, 네, 7월 7썰 때, 그거는 네, 이벤트로 나왔었던, 네, 청둥호박이, 네, 좀 심기가 애매한,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
이게 한 시간 얼마는 나오는데 이거 내 신고 하면 또 언제 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내일 하자니 또 접속 늦어가지고 막 리프 써야 되고, 네 그러면 또아네 그러면 이렇게 리프 또 써야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좀 생각해 보다가 심어야 되겠죠. 네, 그렇고 지금 내 상토가 하나 없으니까, 네 저것도 상토 매끄러워. 네, 좀 만들어 줍시다. 자, 하미세, 그 다음에 농업용 흙 해서, 네, 흙 하나 해가지고, 자, 안에다 넣어주고요. 네, 그 다음에 따로, 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 카페 하시는 분들 계시면, 네, 일단, 아, 예, 일단 이 얘기하기 전에 약간 네, 요새 또 카페 쪽을 좀, 네, 크게 좀 많이 안 돌아다니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좀할 만한 글이 있어도 좀 요새 댓글을 잘못 달겠는 게, 이게 전주는 아니고 한 저전주인가 한 그때쯤에 한, 네, 그 영상에 올려도, 그 영상에서 다뤄도 되냐는 댓글을 한 3권, 4권 정도 한쓴 적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한번 정도는 네, 그냥 까였고, 네, 아, 그안 되신다고 말씀을 주셨고, 네, 그 다음에 3번은 네, 그냥 씹었습니다. 네, 이게 또 씹히니까 약간 네, 말하기 좀, 네, 좀 댓글로 달기 좀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카페 활동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면, 네, 제가 만약 댓글 달면, 네, 제발 좀 씹지, 네, 그냥 안 된다고 해도 좋으니까 그냥 좀 씹지만 말아주세요, 제발. 네, 차라리 그냥 단칼에 거절해 주시는 게 낫지. 네, 씹으면 또 어쩌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좀 약간 그래가지고, 네, 차라리 그냥 좀, 네, 씹어주셨으면, 네, 아, 씹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차라리, 네, 거절을 해주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 아, 네, 그렇구요. 그 다음에, 네, 따로, 네,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아, 네, 이래서 사연을 몇개 가지고 있어야지 영상 분량이 나오는데, 네, 사연은 안 들고 와가지고, 네, 사연은 안 들고 와서, 네, 지금 또, 네, 지금 또할 말이 없네요. 네, 그러면, 예, 좀 제가 진짜 약간 좀, 네, 재밌을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 어저께쯤에 한번 겪었던 얘기 말씀을 해보자면, 네, 제가 또 어제 한번, 네, 자전거를 타러 쭉, 그것도 네, 요새 또 4대강 때문에 네, 또 자전거길이 하나 생겨가지고 네, 그쪽으로 자전거 끌고 네, 간만에 나갔거든요. 네, 요새 또, 네, 요새 또 가을이 네, 좀 약간 쌀쌀하긴 한데 네, 그래도 가을이라 가지고 네, 쌀쌀할 때도 있긴 한데 가을이라서 좀 날씨도 좋고 하니까 네,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달리고 있는데 네, 어서 네, 갑자기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왜 오토바이가 여기 들어왔나 했는데 네, 어떤 분이 그거네 스쿠터라고 해야 되나? 오토바이 정도 크기는 아닌데 좀 작은 거 있잖아요. 아마 스쿠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거를 네 위에 핸들이나 이런 데다 자르고 그 다음에 엔진이랑 바퀴만 남겨가지고 네, 그 보드처럼 개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거 타시고 좀 가는 거 보고 야참네참네네참네 네, 참, 네. 네, 참, 네, 대단하신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구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네, 도시농장에 밭은 깔았는데, 이거, 이행과 밑거름 이런 애들은 또 언제 쓸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야, 생명 좀 많구나. 네, 이거 언제 한번 좀 약간 무리수로 한번 농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거 생육 좀 쓰게. 아니면 네, 그냥 만들어서 팔까요? 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지금 2주년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네, 전 그냥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네, 금화가 55개가 있긴 한데, 이게 또 레알을 써가지고, 네, 아까워서 안 하고 있네요. 예, 그렇구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고 지금 네, 12월 달이라서 따로 지금 심을 것도 없고 네, 헤어비리치에다가 드락 해가지고 네, 거름을 만들기도 좀 애매하고 네, 좀 그렇네요. 네, 일단 뭐 따로 카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따로 글을 다루는 건 아니고 네, 글을 다루는 건 아니고 네, 이번에도 좀 카페 쪽을 네, 이번에 한 토요일이랑 일요일 그다음에 오늘도 한번 약간 둘러는 봤는데 되게 좀 애매한 일이 좀 약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 막 이웃한테 사기당하셨던 분도 계시고 예. 이웃한테 또 사기당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뭐 아무튼 예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약간 네뭐 약간 좀네안 좋은 일도 약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궁금하시면 네 직접 사랑 그네 게시판 가가지고 확인해 보시고요. 예.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영상 한번 그냥 마쳐야 될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 할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다음 주엔 반드시, 네, 반드시 사연을 구해서라도, 네, 가지고 오게, 뜯어서라도, 네,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영상이 재미가 없으셨겠지만,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네, 아마 저번 화 때는 그것도 조회수가, 네, 81건 정도가 조회수가 있었는데, 네, 이번엔 아마, 네, 반도 안 나오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